법원에서 기자에게 늘 한다기보다는 제 마음은 대부분의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달게 받으십시오. 법원을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자회견 하시는 게 후배 정관들에게 부담 줄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자회견 그만두고 검찰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편견이나 인증하고 선입관 없는 상황 시선에서 이 사건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는 부당한 인사기입이나 재판 등의 단연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관련 자료들이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가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그런 선입감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너희들을 계속해서 개척한다면 이제 조사받으러 가는 시간이 급해서 조사가 지금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서 구독이지만 3차이만 국민들을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법의 노조가 되어서 전교조 선생님들은 주문기를 받아 늘 지금